이렇게 제가 원고로서 또 다섯 명의 우리 북성제일교포 원고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북성된 93,340여 명의 북성제일교포들과 하늘 품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 형제님들의 그 원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섰습니다. 이분들은 북한의 제1교포 북송사업의 거짓과 허구성을 밝혀야 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에서,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 10만 명에 이르는 북송 제1교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송달을 하고 가능하다면 국내에 있는 자산 이외에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북한의 자산이 일부 있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송달이 되고 나면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 판결을 가지고 외국 판결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나마 이렇게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법으로서 역사가 기록되리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70대 초반입니다. 하니까 8살에 북한에 북송되어 지금 70대니까 북한의 평균 나이를 보게 되면 73이라고 하죠. 그러나 제 보기에는 73이 아닙니다. 지금 생존에 있는 그 수가 아마 조굴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마지막 힘을 제 8살 때 북송된 그 중원자로서, 센 체험자로서 마지막 힘을 모아서 오늘 이렇게 재소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